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귀만 있다만 해요. 진짜 당나귀 귀. 그냥 뭐 주변에서 결혼했던 후배들 얘기 듣고 부부싸움으로 왜 저한테 상담을 하는지 저녁 매 전화해서 저한테 부부싸움 얘기를 저한테 해요. 근데 어느 날 지 남편 흉을 같이 봐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돼. 너무 섭섭해갖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아니 언니가 왜? 안 미쳤구나. 우리 첫 번째 원칙이 그거잖아요. 내 남편 욕은 나만 본다. 그걸 몰랐지. 부부 상담할 때 얼마나 재미있냐면요. 응. 상담하러 오세요. 네. 그런데 사실 심각한 사유가 아니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. 저기 제가 들어봤는데요. 남편분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좋아서 가세요. 진짜. 그래, 심리가 이상해. 심리가 진짜 참 묘하다. 이 세상에 되게 나쁜 남편 너무 많아요. 이 정도면 사모님 괜찮네. 참고 사세요. 이러면 좋아서 가세요. 야. 그래서 그래요? 진짜 그러면 이 심리가 그 얘기를 들으러 안심하러 온 거야. 아 이거는 하고 싶어. 아, 음침에 나와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 거야.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남편이 나쁜 것처럼 막 얘기가 되고 있었어. 근데 아유 두 분이 아주 그냥 오랫동안 잘 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어머 그래요? 이래. 나 깜짝 놀랐어. 너무 좋아서. 어머 그래요? 왜요? 이러는데 진짜예요. 아, 진짜로 좋아하는구나. 사실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이거는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란 걸 얼른 알아야 돼요. 같이 흉보면 안 돼. 그래. 나 몰랐다니까요. 친구 떨어져, 친구. 아니, 내가 몰랐다니까요. 네. 실제로 섹스리스 부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맞아. 나 깜짝 놀랐어, 요번 방송 보고. 네,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살냄새가 싫어서 배우자의 살냄새가 싫어서 이게 그 싱크대에서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서 그 살냄새가 싫어서 옆에도 오기 싫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건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죠. 그래요? 네. 진짜로 그렇게 느낀 건가? 아니면 이유를 대는 건가? 모르겠어요. 근데 정말 부부간에 약간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초단기간에 뭐 이혼이 깨진 케이스는 갑자기 남편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 통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그 바디 제품 냄새가 마음에 안 든다고. 여자 샴푸 냄새가. 아니, 그냥 그거 트집 찾기 위한 게 아니고. 그러니까 그러겠죠. 그래서 첫날 밤에 못 잔 거예요. 그래서 이유가 그 바디 제품, 샴푸 제품. 그러면은 샴푸를 바꾸면 되잖아, 그죠? 네. 근데 뭐 이혼한 케이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먹는 게 꼴보기가 싫대요. 어머나. 그거는 못 사네. 후루룩 쩝쩝 막 이렇게 뭐 식탐 부리고 막 이러면 그게 그렇게 싫어지고 그런다고. 미운 사람은 먹는 거가 믿고 예쁜 사람은 먹는 게 예쁘대. 그러니까요. 그게 정이 떨어진 되더라고. 거네 이제. 먹는 게 조차도 보기 싫은 건 정이 떨어진 거야. 한 번은 그래서 이제 그게 꼴보기가 싫어서 이제 그 이제 각자 살기로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부인은 딸네 집 근처에서 애 보면서 사시고 남편분은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러 오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남편분이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세요. 그래서 제가 조론을 하라고 권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부가 조금씩 각자의 생활 패턴 공간에 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존중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결혼 제도가 좀 저는 나이 들면 좀 느슨해질 필요가 있다. 그냥 귀하게 둘이 같이 집에서 있을 필요가 아우 숨 막혀. 생각만 해도 숨 막힌다. 네.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남편이 몇 시에 들어오느냐고 챙기고서는 늦게 들어와 어저께도 뭐 어떻게든 와. 그래서 내가 일주일 안에는 올 거 아니냐. 일주일 안에는 올 거 아니냐. 그 꼭 이혼을 해야만 하는 능사는 아니죠?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한 몇 년 전에, 한 5년 전에 주례를 서달라고. 그래서 아니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주례를 서달라는 강큰애가 다 있다고.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. 일단은 서로 완전히 30년 정도를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났으니 얼마나 안 맞겠어요. 그러니까 이걸 좀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해바라기 대화법
이렇게 했거든요. 응? 해바라기 대화법. 응. 해바라기처럼 살자. 그래서 첫 번째 해. 말할 때 뭐 해? 뭐 해? 당연하게 명령형. 그다음에 왜 이것도 못 해? 뭐 이렇게 뭔가 당연시하는 것은 하지 말자. 그다음에 봐. 이게 보면요. 대부분 갈등이 뭐 맨날 자식만 바라보고 살거나 남편만 바라보고 살거나 이러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잖아요. 이런 건 접어야 돼. 네. 이런 건 접어야 돼. 그래서 너무 바라기로 살지 말자. 네. 그래서 나를 좀 찾아가면서 나의 삶을 살자.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도 인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를 좀 바라보고 살자. 기. 그다음에 상대 기를 좀 살려주면서 살자. 해바라기에 대해서 내가 길을 안 세워주는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어디 가서 제대로 살겠어요. 애도 똑같죠. 그래서 길을 세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람 피운 남편을 바람 피운 배우자를 내가 다시 받아들여서 이혼은 안 하고 싶은데 다시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그러면은 사실 한 번 바람 피웠다고 이혼해 막 이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그때 말씀드릴 때 하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용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의 길을 살려줘야 여기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지 다시 들어오는 거고 부부관계가 다시 성립될 수 있는 거니까 승질날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?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잘해주면은 그한테 가서도 이렇게 잘해줬겠지 못해주면은 아니 그분들도 나한테 이래 이러고 아니야 그거를 완전히 딱 덮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시작을 하셔라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길을 다시 세워줄 수 있어야 다시 이거는 결합이 된다 말씀 많이 드리죠 그래서 그 사람 그대로 저도 잘 못해요. 저도 참 못하고 그래서 맨날 저도 남편하고 부부싸움한데 저도 반성을 많이 하죠. 근데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바라봐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? 여기만 익숙하지 마음까지 안 들어가지 정확합니다. 그러게요.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아우 안민석 박사님 아 그냥 뭐 하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들었거든 우리끼리 싸움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이게 또 부모님한테까지 넘어가잖아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점점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가 그게 제일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 대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 부부 중심의 삶이 아니었던 게 결혼하면 불효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효자가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찾아가라 뭐해라 뭐해라 막 이런 거 많이 붙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혼하면서 약속하는 부부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이 요새는 며느리한테 이제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먼저 요양병원으로 가고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벌써 가사 사건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변해가는 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삭막하죠. 아니 근데 이혼의 요소 중에 경제적인 것 크지 크지 언니 진짜 통계 뭐 조사인가 거기서 연봉이 그러니까 월 1000이면은 1억이 넘어가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이상이면 이혼율이 떨어진다. 뭐 이런 조사가 한번 있었어요. 세상에.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참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. 또 이제 가뜩이나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더 이제 뭐 미워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결혼 생활이 다 슬프고 눈물 짜지만 그래도 걸어가든가 새벽에 그 버스 안에서 우는 것보다 안에서 울면서 가는 게 나아 오 역시 나는
어릴 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살림하고 난 이런 여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, 만일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은. 왜 그런 말을 하지 마. 아니, 지금 같이 나이는...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뭐. 네. 지금 이 나이는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어. 지금 이 나이는 뭔데? 아야, 이 나이에는 무슨 뭐? 왜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이도 막 12명씩 낳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집에서 살림하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싶고 뭐 이런 거지.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? 나는 모시고 싶어. 나는 어른들을 좋아해. 진짜? 내가.